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성경 읽기도 또 좀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뭐 우리는 잠자기 전 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제일 좋죠 하면서 예수님과 좀 더 친교하는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이 될 때에 하나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다. 그 다음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상부터 해서 역대하까지는 왕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왕의 이야기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다, 예언자들의 이야기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다 기름 부음, 하나님이 점지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것이 선지자였다. 이 세 가지를 제사장, 왕, 선지자를 묶어서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제사장, 왕, 또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룬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면 그 당사자에게, 모세에게 직접 대면해서 천사를 통해서나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 말을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하는 대로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실제로 전쟁도 이기고 축복도 받고 다 그것이 실제로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말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전쟁도 이기고 너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속에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약의 복은 또 뭐냐? 신약의 복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전할 때 그대로 살면 복이 되었던 것이 지금도 우리가 아 예수 믿고도 또 복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럼 신약의 복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물질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 받던 것이 예수님 오셔서는 그럼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기복신앙으로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믿으니까 저 사람 말씀대로 내가 하니까 많은 거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을 때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복이 그러면 뭐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은 그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셔서 뭐 했다? 내 죄를 사하고 내 인생에 죄 이 원래 원죄로 인간이 죄악인 이 죄성을 뿌리 뽑고 십자가에 그 대신에 죄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복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복이 점점 자란다. 그죠? 그 복을 하나님이 점점 넓혀 가신다. 이것이 신약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왜요?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따로 복 따로 물질이죠. 세상의 물질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 물질 막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주구장창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복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신약의 복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복이 점점 하나님 하시는 것이 점점 커진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자라간다 이 말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보면서 감사한다. 이게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지금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오해하고 우리가 계속 물질만 자꾸 추구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뭐 기복신앙이나 무당에 가서 막 이렇게 받으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다. 복의 완성자 되시는 이미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무당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서 생활하면서 늘 딱 몸 안에 외워두어야 되는 게 구약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구약은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법은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구약의 법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결과를 두고 이거 잘하네 못하네 이걸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저 자식 저거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의 인생 법칙이 저 사람을 보고 저거 잘한다 못한다 저거 잘하네 이놈 못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구약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판단해서 저건 인간 안 돼. 저건 나하고 상종할 필요가 없어.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판단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는 겁니다. 아이고야 나는 이래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못하고 이래서 나는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사람 점점 이제 마음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죽음으로 모는 것이다. 율법은 판단하고 상처 주고 점점 회복 못하도록 죽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두고 그 사람을 진단하는 거죠. 왜 저랬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저 자식 저것밖에 못하네? 저래서 안 되네?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또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사람을 진단해 주는 겁니다. 진단해 주면 그 다음에는요 처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의사가 진단하고 약국에 가라 아니면 주사를 맞아라 안 그러면 수술하자 진단하듯이 진단해서 처방을 하듯이 복음 가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엉터리고 욕 나오고 해도 그걸 진단해서 그 사람에게 뭐요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끔 이걸 보고 우리 성경말로는 긍휼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이해를 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구약처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 가진 사람처럼. 그 처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와 나도 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형 저 사람한테 미안한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나 정말 부끄러운 짓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은 이걸 다 받아주면서 오히려 좋은 방법으로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정말 나를 인정해주네 이러면서 나도 잘해야지 그래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다음에는 내가 정말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지 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 율법대로 판단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물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람 앞에 가도 내가, 나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복음 가진 말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율법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내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아,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거칠잖아요. 세상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 막 삼기도 하거나 열심히 40일 기도하거나 그럼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뭐 병나서는 은사를 주세요. 막 이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좋은 은사죠. 그런데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그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이것부터 출발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아 그래 이런 친구한테는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야지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도 줘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에 담긴 것들이 복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도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사납고 거칠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시는지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장이다. 예수님의 정말 구절구절마다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십자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 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 말로만, 그래, 그래. 잘해라.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뭔가 마음이 오고 가는, 정말 진실이, 진정함이 담긴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죄인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존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던 그 사랑 우리가 남에게도 좀 보이면서 진짜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것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요한복음 9장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다 되게 긴 이야기입니다. 41절까지 있죠. 이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있죠. 그런데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했습니다. 중복되는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세 제자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보지 못했던 기적을 여기에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9장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그냥 이게 그냥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일으켰던 뭐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이런 이야기하고 그냥 똑같은 기적인가 아니면 요한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맹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니 대답하되 11절까지 말했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길래 내가 순종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의 사회는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겁니다. 옛날에 이 인식은 우리도 지금은 우리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똑같은 인격 대 인격으로 이래야 되는데 옛날엔 장애우들은 다 멸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죠. 어릴 때는 놀림받고 손가락질하고 그죠? 그런 이 당시에는 저렇게 된 것은 저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물어보죠. 주사는 왜 그랬냐니까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두고 여러분 설교 정말 그 진짜 심도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동안의 엄마가 장애우들을 많이 제가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 또 그 장애우를 보면서 나의 부끄러움 저의 부끄러움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장애우는 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아예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하다는 이것 때문에 온갖 생각 속에 나쁜 짓, 행동으로 나쁜 짓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죄가 잘못됐고 나는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고 죄가 잘못된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은퇴리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보고는 야, 침을 뱉어서 흙을 어겨서 눈에 바르면서 저 실로암 못가에 그래서 씻으라니까 눈이 탁 떠진 겁니다. 깜짝 놀라, 그죠? 이건 뭐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제가 그때 앉아가지고 구글하고 돈, 눈 못 뜨고 구글했는데 저 가짜 아니야? 저 그때 그 정말 온갖 소문이 났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7절, 8절, 9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는데 반드시 길거리에 앉아서 그죠? 구걸하고 이랬는데 거지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죠?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접선하세요. 적선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 친구 아니냐? 하니까 아닌데 비슷한데 비슷하긴 한데 지 친구가 아니다. 맞나 안 맞나? 막 자기들끼리 그죠?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맹인되었던 이 친구가 아니 내 맞소 내가 눈뜬 자 아니야 이러니까 네 어디서 그랬는데 하니까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어겨서 내 보고 씻으라 하길래 내가 씻었더니 순종했더니까 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일단락이 여기서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뭐 보게 되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은혜네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오늘 이 구장 안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세상 사람의 마음,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의 마음 세 가지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눈을 뜬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마침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13절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말하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선진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이제 기득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실천하고 자기들 딴에는 최고의 지금 말하면 목사들의 모임이겠죠.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룹이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다. 너 이리 와봐. 그 친구를 불러서 그 사람이 누군데 누가 낫겠나. 아마 선지자가 그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소. 하나님이 보낸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겠소? 구원자 아니겠소? 예수 아니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니까 그죠? 말도 안 된다 이런. 첫째, 안식일을 어겼다. 주일날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고치거나 시장을 보거나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 절대 유대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안식일날 딱 하루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족끼리 해당이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는 가족끼리 지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안식일인데 아픈 사람을 맹인을 고쳤다. 이건 안식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습니다. 저 죄는 저게 장애우나 뭐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죠?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주고 고치는 것인데 뭐 죄가 눈을 뜨게 했다. 저 죄인을 낫게 했다. 저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저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모독법이다. 이래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뭔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뭐 한다. 또 교회가 조금 잘못했다.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면 뭔가 싸잡아 욕을 합니다. 뭐시 저것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데 하는 게 뭐 있느냐는 둥둥둥 그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해도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최고로 자기들이 권위 있고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법 하나님 모독죄 이래서 이 맹인을 두고 지금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당하게 아니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나는 아마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네.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이미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교회 그냥 다녀봐야 아무 상관은 없다.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지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건 뭐 저끼리 하는 거고 나는 나온 상관없다고 이미 마음이 딱 굳어져서 아예 왜 고쳤지 어떻게 고쳐진 거지 저분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조차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지 내가 뭐 예수하고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죠? 이런 마음이더라.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더라.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래 쭉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이제 컸습니다. 점점 초등학교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그냥 열심히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하고 부모가 해라는 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선배들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책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한테 보입니다. 고등학생 좀 되니까. 그죠? 이제 뭔가 내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대학교 가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때는 제가 대학교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국 때잖아요. 죽은 뭡니까 저격당해서 죽는 해에 제가 재수해서 갔는데 나라가 뭐 이건 뭐 수업이 하나도 없고 매일 데모로 매일 데모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보니까 아 이 독재 한쪽은 뭡니까 이 독재를 무너뜨리는 그죠? 완전히 애국 세력 이래가지고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젊은 혈기에 제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이제 애국 세력으로 데모하는 쪽으로 막 마음이 가는 겁니다. 쳐다보고만 있어도 잘한다 하지 데모를 못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고 또 시국이 막 흘렀습니다. 뭐 김영삼, 김대중, 뭐 전두환 쫙 가면서 막 점점점 제 속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잘한다 못한다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또 진보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제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책들이 그 검서라 그러죠 책 가지고 다 잡히면 감옥에 가고 했던 책들이 전부 사회주의 책입니다. 사회주의들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위아래 없이 사장과 노동자 없이 정말 공장을 공평하게 돌려서 공평하게 나눌 수 이런 것들이 막 제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벌고 노력하면 돈 벌고 사장은 돈 벌고 이게 정상인데 막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맞나 민주주의가 맞나 자본주의가 맞나 막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가 너 보수냐 너 좌익이냐 너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걸 왜 내가 선택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면서도 아니 난 내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막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면 다 인정하고 이것도 흘리고 저것도 흘리면 나 혼자 살면 내가 그냥 마음을 안 두고 살면 되는데 왜 남에 의해서 제 사상이 자꾸 그냥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선택하도록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못됐습니다. 이 기득권자들은 이 권력을 가진 것과 권력을 뺏으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장과 돈을 나도 뺏어내야 되겠다는 노동자는 끊임없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들 속에 그 많은 사람들 노동자들 속에 지도자들이죠.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는 내 편, 네 편 우리가 세지? 너가 졌잖아 내놔 내 우리가 세지? 너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 진짜 들어가야 되나 말아요. 왜 나는 자유할 수 없을까? 이런 갈등을 그죠?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안 만듭니다. 갈등하는 그 와중에 파고 들어와서 야 너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해야 돼. 너는 선택해야 맞는 거야. 그래서 네 편이 이기도록 그래야 너가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이 생각 의식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양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아무 그 사람하고 나오고 좌익과 우익이 보수와 진보가 나오고 친구인데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죠? 이걸 깨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사상 속에는 자꾸 남 양극화되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왜 그쪽에 그쪽에 왜 내가 그죠? 그렇게 이 세상이 그래 만들더라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틀렸다 너희들은 우리 쪽이 맞다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무조건 너희들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 이미 갈라져 있죠.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야. 우리 선지자다. 나는 뭐 눈 떴다가 나는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부모한테 가는 겁니다. 부모를 불러
도저히 너는 너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부모를 불러 묻대 하면서 자 어떻게 이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20절입니다. 대답하되 이 사람 우리 아들 맞소? 당신 아들 맞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는데 어째서 뜬 거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은 맞는데 우리 아들 눈 감았던 맹인인 거 맞았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가 어떻게 해서 21절입니다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물어보세요. 그 직접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가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도록 물어봐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2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22절 시작. 예. 부모가,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그죠? 뭔가 대학교 합격했다. 좋은 대학에. 그리고 공부를 1등 했다. 운동을 했다가 뭐 최고 잘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 부모는 눈을 평생 감고 있던 아들이 눈을 떴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 부모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식이 눈 떴다 하면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럼 눈 떴다. 누가 뜨게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너 예수를 구세주라 생각하면 예수를 너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는 뭐요? 출교한다 너는 이 공동체에서 못 산다 이 말이죠 쫓겨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외치고 싶은데 진짜 말하고 싶은데 안 그랬겠으면 여기는 성경에는 그죠? 출교당하기 싫어서 자식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저 자식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난 정말로 이 복음 전하고 싶고 내 예수 믿는 거 알고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부모는 직접 안 당했으니까 아들이 눈 떠서 그 아들의 이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는 이걸 체험 안 하고 그냥 자기 살 길도 생각해야죠. 아들하고 눈을 떠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이제 버림받는다. 평생 이 나라에서는 못 산다. 이 지방에서는 못 사니까 안 되지. 요만큼의 신앙은 지켜야지. 그래 우리가 믿는 이 율법 유대교 이걸 내가 지키고 자식도 지켜야지. 설마 맹인이었던 아들을 쫓아내겠어? 눈 떴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이쪽도 가져야 되고 이쪽도 뺏기지 않아야 되고 뭐요? 이쪽도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아들도 이러니까 선택을 뭐 모르겠다. 그건 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봐라 이러면서 버림받는 것을, 그죠? 이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그죠? 살짝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냐, 저거냐, 자냐, 우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배운 자냐, 못 가진 자냐로 세상은 자꾸 가릅니다. 그냥 나는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못 배워서 못 배운 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그냥 내가 즐기면서 내가 재밌게 만들면서 사는데 이 사회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없으면 너는 이래야 돼. 못 배웠으면 이래야 돼. 가졌으면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속에 우리가 자꾸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게 우리가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출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이 없을까? 그래도 내가 이거 붙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게. 부모가. 양쪽을 양다리를 선택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주일학교 이렇게 가면 오늘 학교 뭐 행사한다. 일요일 날 애들 학교 뭐 행사가 있어서 오라 합니다. 부모는 교회 가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찝찝하고 이런 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회식하는데 술 한잔 해라. 교회? 야, 교회 다니는 거 술 다 먹는다. 그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 누가 어떻게 하는데 주일날, 그게 더 중요하지. 근데 주일날 빼먹으면 또 되나? 그죠? 하나님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데, 예배만큼은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네? 이래 되면 이게 반드시 선택
기도했습니다. 이 부모님처럼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처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래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다음에 가고 이번에는 이거 하고 이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편하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양쪽 다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엄청 많이 있죠. 이런 게 이렇게 만들죠. 또 이렇게 세상은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부모가 야 주일 학교가 학교 행사는 선생님 미안합니다. 오늘 애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고 학교 보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뭐 선생님이 싫어하겠죠. 그죠? 또 직장에서 상사한테 야 술 한잔 야 임마 너 앞으로 너 임마 회식 오지 마. 그죠? 또 왕따 당합니다. 또 직장에서 눈초림 받습니다. 다 취미생활하고 등산 어디 가고 친구들 모임 있고 하는데 빠졌습니다. 야 너는 뭐 예수쟁이 그거 아무 소용없. 또 왕따 당합니다.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죠? 드렸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외롭습니다. 그때는 왕따 당합니다.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결정이 되고 선택이 딱 하나님 쪽으로 가고 거기에 왕따를 당하든 손해를 보든 정말로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게 결정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쪽 갔던 것보다 이쪽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네가 교묘하게 잔머리 굴려서 두 개 다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모에게도 지금 그걸 던져놓는 겁니다. 너 어느 걸 선택할래? 출교당할래? 메시지 아니랄래? 교회 안 다닌다 할래? 이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어디를 선택해? 근데 이 부모님이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만큼 눈을 직접 뜨거나, 그죠? 여러분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 가죠. 주일날, 일요일날. 그래, 세상 행사. 그래, 오늘 모임. 그래, 뭐, 체육 행사. 아니면 회식, 뭐, 개모임. 바로 가버립니다. 왜? 교회는 여태까지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체험을 못 했네. 내가 확실한 선택을 못 한 겁니다. 믿지를 못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다시 이제 이러고 났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불러야죠. 또 아들은 아까 선지자로 그랬는데 부모는 또 모르겠다 하고 아들한테 가라 이러니까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시작. 예, 두 번째 이제 너 다시 와봐 이래서 그죠? 야, 너 반드시 우리 믿는 하나님 알지? 너 하나님 믿지? 내가 하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 줄 너 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너가 서야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지. 그 사람 너 아니다. 딱 미리, 그죠?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이 사람 죄인이야. 이 사람은 지금 뭘 얻겠다? 안식일.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토요일 안식을 뻑인 사람. 안식일은 절대 고치면 안 된다. 병자를 절대 시장 가면 안 된다. 절대 놀러 가면 안 된다. 절대 취미생활 하면 안 된다. 우리 이게 법이야. 근데 어겼잖아 이 사람. 난 너 치료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인 것을 너가 옹호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2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 사람이 뭐, 의인인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뭐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소, 당신들을.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지금 내가 당신하고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 사람이 맞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나? 이러니까 27절에 이 청년이, 이 장님이었다가 눈 뜬 청년이 이야기해야 돼. 내가 이미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소? 그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가서 시설을 해서 내가 보게 했다고.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소? 하고
아주 당당하게 강 그죠? 그냥 대꾸를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지. 아까 이야기했지 않소. 듣지 아니하고 그죠? 아까 이야기할 때는 못 듣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라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논리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 구세주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하던데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놀리죠. 예수를 높입니다. 그분은 구세주가 맞다. 아까 내가 말한 선지자, 나의 구원자가 맞소. 이거를 그쵸?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28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막 쌍욕을 하죠. 이 무식한 새끼, 이 못된 새끼 막 하면서, 그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구약에, 그죠?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 판단하고 상처 주고 사람을, 그죠? 오히려 죽게 만드는 이 율법.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야. 바리새인들이 30절 여러분, 이 젊은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시작. 예,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면 기름 부음 받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옛날에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뜬 것을 당신들이 보면 아니 당연히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알만도 한데 이상하다. 왜 그게 왜 안 믿어질까 이 말이죠. 아니 내 눈 뜬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구원자라고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은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닫혀져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의 이 생각인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 이유가 진짜 뭔지를 생각 안 해보느냐. 그러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세상이 생긴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원래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도 그 앞에 조상들 이야기 들어봐도 처음부터 난 사람이 맹인이는데 장님인데 그게 눈 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죠? 그러면서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이오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34절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살짝 교묘하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하게 해서 던져줘서 그죠?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야지. 이 세상에 네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끝을 내는데 이 친구들도 이러되 대답을 이러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거는 건방진 소리 한다 이 말이죠. 무식한 소리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정된 예수는 저거는 그저 좀 죽어야 되는 인간. 안식법을 어기고 하나님 모독하는 저런 그죠? 죄 가운데 났다 이 말은 이미 저 사람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 건방진 소리 너가 하고 있구나. 죄인한테 그죠? 이렇게 당당하게 누가 하나님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하는 너희는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저 죄인을 두고 네가 우리를 가르쳐 저 사람이 뭐 구원자라고 저 사람이 메시아냐고 하면서 쫓아 보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까 바리새인의 신앙, 부모의 신앙, 그죠? 무조건 반대하는 세상의 마음들, 그리고 부모들, 교회 다니지만, 그죠? 버림받기, 사회 버림받기 싫어서, 출교당하기 싫어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하는 한 신앙, 이 아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왜요? 아들의 선택은 어딥니까? 당신들이 나를 출교하든지, 이 공동체에서 못 살게 하든지, 그리고 쫓아내든지, 감옥에 넣든지,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신 분은 아까 우리 세상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그죠? 나는 1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라는 이 예수님을 나는 무조건 믿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출교시키고 싶으면 시켜라. 내가 왕따, 직장, 사회, 친구들 시켜. 나는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 우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손해 감수한다. 좋아, 내가 그거 안 한다고 내한테 손해가 와도 나는 주님 붙잡고 나는 간다. 그죠? 주님 믿는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 친구는 체험을 한 거죠, 직접. 직접. 그죠? 주님하고 만나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절대 안 바꾼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누이 그럽니다. 그냥 그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그래요, 내 모든 과거의 삶, 내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 지금의 내 말들, 생각들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 그래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분이, 말씀은 내가 기억 안 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새 삶의 주인이다.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그죠?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한다 이 말이죠. 이 삶은, 이것이 제대로 자리 앉게 되면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친구처럼 뭐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가 다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쪽에 내가 말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에 내가 선택을 하면서 나는 다시는 그렇게 못 살아간 분명한 신앙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왜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붙들므로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예수님 주시는 새록새록 주시는 이 빛을 계속 볼 거니까 이 친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내 새 인생을, 여기서 눈이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눈 뜨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믿을 때 새롭게 주는 이 마음이 세상 것을 버리고 왕따 당하고 손해 당하고, 그죠? 출교를 그 공동체에서 내가 버림받아도 예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지식으로, 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분은 주실 거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이게 좋지 않겠나 저게 좋지 않겠나 유혹하고 해외에도 나는 거의 상관없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선택하겠소? 요한이 지금 여러분 주님을 두고 오늘 이 세 부류 중에 어디를 선택, 그러니까 하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35절부터 이제 결론은 이 이야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동네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가보자 이런 거죠. 그래 한번 가보자 확인해보자 다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나를 믿니? 너 나 믿니 진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도대체 그분이, 저분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는데 저분들은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법을 어겼다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너가 말하는 선지자다. 구원자가 바로 내다. 이렇게 하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이 친구하고는 이제 그래 너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끝을 내죠. 그 예수께서 이제 붙대어서 이야기합니다. 3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보는 사람은 오히려 못 보고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온 것은 이유는 세상에 눈 뜨고 자기 판단대로 바리새인처럼 부모처럼 다 자기가 옳다 선택하고 자기가 정해놓고 이게 맞다 뭐 그 믿어봐야 그렇고 저렇고 세상에 이게 있어야 되고 저기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눈 뜨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맹인이다 이 말이죠. 모른다. 예수님 없이 보는 세상, 예수님 없이 보는 행동들, 예수님 없이 말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오히려 어둠에 있다. 맹인이다. 예수님 함께하는 맹인이 오히려 제대로 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맹인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분을 믿지 않으니까, 저분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1절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차라리 주님 내가 아무것도 내가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내 계획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제가 할 수 없고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네가 맞다 하고 옳다 하고 떠들고 큰 소리 치고 싸우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정말 예수에 대해서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선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체험이 있어야 되죠. 체험하려면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체험 좀 주세요. 정말 은혜 좀 주세요. 나도 뭔가 내 인생의 삶이 바뀌고 우리 자식이 뭔가 되는 그것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맹인이 눈 뜨듯이 나도 좀 이 삶이 내 생각이 내 신앙의 모든 수준이 좀 확 좀 열려서 이런 고백 좀 이런 선택 좀 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 진짜 체험한 사람 당당하죠. 오늘 당당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처럼 이거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아마 편한 대로 하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이 말씀 속에 갈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당당함 이 십자가의 가치 주님이 왜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 가치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맹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눈 뜬 자의 고백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 뜬 자와 맹인인 자를 두고 오히려 눈을 뜨고 사는 저희들이 맹인인 것을 새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울림이 감동이 영감이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의 삶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해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느 순간들 시간들보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들 반드시 경험하고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영접한 자의 당당함, 그 십자가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듣고 감았던 눈, 맹인이었던 우리 마음 활짝 열리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가족들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저들에게 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